자, 2023 미량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함께합니다. 이 사나법이 한국향토발전협회 미량제 창립 기념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박수 힘차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도 좋지만 우리 함성 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함성!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선선한 바람을 함께 또 맞아가면서 오늘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오늘 무대가 또 함께 꾸며진다고 합니다. 박수도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응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우리 미량제 창립 기념식 그리고 제1회 미량제 근로자 가요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뭐 미량에서 거주는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산에서 방송 활동하고 있는 조경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미량제 창립 기념식 그 첫 번째 순서로 협회기 전달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우리 중앙회장님이십니다. 류호담 중앙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그래요. 자, 협회기를 전달받으실 분입니다. 미량시 지회장님이십니다. 김재원 미량시 지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미량제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많은 박수로서 함께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제 류호담 중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성욱 부산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무대 좌측편에 함께 손을 열심히 흔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하나 통영지회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앞쪽에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은하 울산시 지회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먼저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이 사단법인 울산 도설사랑 나눔의 우리 유병인 지회장님께서도 함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오늘 또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굉장히 또 멋스럽게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빈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 김재원 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함께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 올해 첫해 아름다운 남천강 둔치에서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미량제 발대식과 제1회 미량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5월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오늘만큼은 푹 쉬시면서 자신의 삶을 응원하며 재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량 시민 여러분, 한국 가요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댄스 음악을 비롯해 무분별하게 유입된 외래 음악들이 한국 가요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향토 음악을 바탕으로 결의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노래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정서 함량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이 본 협회를 설립한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오늘 미량 근로자 가요제가 그 출발선입니다. 본 협회는 매년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토 음악의 개성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인 5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에 함께해준 김재범 민양 주회장님께 다시 한번 가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또 꽃다발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네요. 다시 한번 박수 힘차게 부탁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리오당 중앙회장님의 격려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박수로 함께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멀리 충주에서 온 향토음악인협회 중앙회 회장 류호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밀양시 우리 향토음악인협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또 근로자의 날 이렇게 이제 막 시작 그 첫 번째 하지만은 이 행사가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성대히 개최돼서 많은 발전을 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출전하신 15분 좋은 실력 많이 발휘해서 저희 중앙회에서 개최되는 향토가 요제 등 해서 본선에까지 올라오시는 그런 영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류호담 중앙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사 순서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오늘 내빈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밀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께서 이 5월 그 1일부터 3일까지 연수가 계셔가지고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메시지로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전해주셨던 만큼 뭐 비록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